투표 결과 9표를 얻은 진영기 순양물산 부회장과 3표를 얻은 이항재 상무가 순양금융지주회사 사장 후보단으로 선정됐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셨답니다. 네? 이 실장,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에 계신 어른이 여길 어떻게 와? 회장님께서 이사회장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라 가는 사람들이 신문도 안 보고 9시 뉴스도 안 보나. 순양자동차 안전기술이 뛰어나가 이 진양처리는 칼끝 하나 안 다쳤다 하는 소식 못 들었나. 공식 보도 자료도 그리 나갔을 텐데. 와. 성질고약한 늙어이 뭐 오늘 내일 한다 하는 소문이라도 도는 갑제. 응? 알겠습니다. 사지 역시 멀쩡한 나이롱 환자 병원 놀이 지겨워가 한번 와봤다. 오 대표, 그 하던 거 마저 하소. 근데 내 신경 쓰지 말고. 금융지주회사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그 사장 후보단 투표할 차례 맞나? 네, 회장님. 나는 사장 후보로 진도주의를 추천했는데 우리 이사진들 생각은 어떻노? 대표 뭐예요? 이사진들 의견 빨리 거스름 물어봐요. 아,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양금융지주회사 사장 후보로 진도준 이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스해 주십시오.